예, 제가 여러분들께 영어 단어 공부하는 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영영사전에서 mbegiw.com, 메리암웹스터인데 mbegiw로 기억을 하고 하면 편합니다. 여기다가 프랭크스터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랭크스터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일단 발음을 한번 들어봅니다. 클릭하거든요. 클릭하면 Prankster. Prankster 이렇게 되네요. 그럼 클릭 히어 이 부분에 커서를 대고 일단 저장을 합니다. 저 이제 영어 교사니까 선생님이 영어 교사니까 앞으로도 또 오랜 기간 더 영어 교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겠죠.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미 약 4,000개가량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추가로 해서 단어 부분에 다른 글자가 있네요. 여기다 프랭크스터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럼 이제 얼마든지 따로 이제 찾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클릭을 해서 발음을 반복해서 들어봅니다. 저는 이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무한 반복 모드로 해놨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재생하고 그 소리 파일을 일단 저장을 해놓고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프랭크 놀이를 하는 사람이다. 프랭크? 그래서 프랭크를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요. 프랭크? 볼까요? 프랭크는 찾아보니까 Prankster, 농담 혹은 Prankster, 장난으로 Prankster, 지금 반복되고 Prankster, 있죠. Prankster, Prankster, 무한 반복이 Prankster, 되고 있습니다. Prank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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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놓고 해서 머릿속에 뇌리에 그냥 완전히 자리 프랭스터 이렇게 자리 잡도록 하는 거죠. 뭐 장난으로 누군가에게 행해진 어떤 뭐 트릭, 짓궂은 것, 그뭐 장난꾸러기 뭐이 정도 되겠네요.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글에서 이미지 탭을 누르고 프랭스터를 한번 찾아봅니다. 보니까 짓궂은 장난을 하는 그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네요. 굳이 한글로 기억하지 않고 이미지로 기억을 하고 소리로 기억을 하는 것이 저의 영어 단어 학습법이 되겠습니다.